기본적으로는 지금 제일 처음에 시험 보는 거기도 하고, 또 4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학생들은 말하기를 청해가 어렵다고들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네.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파트 1부터 3까지 전체가 30문제죠. 이 30문제는 일단 다 맞아야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뭐 450이든 530이든. 그리고 파트 4, 5는 이건 모놀로그라서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담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는 이건 다 대화다. 대화인데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대답하거나 여자가 얘기하면 남자가 대답하는 한 텀으로 돌고요. 파트 2는 남녀 남녀 텀이 두번 돌아요. 파트 3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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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이 세번 돌고 또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얘는 그 이어질 대화를 파트 1, 2에서 각각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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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물어본다고 그세번 대화가 주고 그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뭐 주제가 뭐냐, 대화에서 뭐 올바른 내용이 뭐냐, 이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이제 굿탭스를 이제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파트 3에 해당하는 부분이 굿탭스에서는 두번 들려줬었는데 뉴탭스는 한 번만 들려줘요. 그한번 듣고 바로 이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좀 좋아진 건 뭐냐면 이 파트 3에서 뭘 주냐, 어떤 그 상황 설정을 미리 해줘요. 뭐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뭐 between husband and wife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보다 더 많은 이제 힌트를 주고서 맞추게끔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파트 4, 5 통상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렵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게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이가 80에서 120단어 혹은 긴 단어문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50단어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 근데 사실은 잘 보시면 31에서 36번 갈때 뒤로 갈수록 살짝살짝 길어져요. 지문의 길이는. 얘도 그렇다. 그러면 이 담화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파트 3가 주제 문장 나오고 코렉트 문제 나오고 디테일 나오듯이 파트 4 마찬가지로 주제랑 코렉트랑 인퍼런스 문제, 인퍼런스, 코렉트랑 디테일, 인퍼런스 같은 구조를 띄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긴 담화문이라는 파트 5 마찬가지로 주제랑 코렉트나 디테일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의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시고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땡큐하겠고, 4, 5는 두번 들려줘요. 그러니까 두번 들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트 1, 2, 3보다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하죠. 네, 그런데 또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고. 네, 그래서 얘가 240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40개에서 일단은 4분의 3은 내가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자. 왜냐면은 모놀로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짧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휘랑 문법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목표하는 점수에 따라서 그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20점이 목표, 300점이 목표인 친구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원 300점만 나오면은 들어갈 수 있는 뭐 대학원도 많기 때문에 300이나 32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강조하지 않고 특히 어휘는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530점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60 이상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단어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기는 합니다. 대신에 고득점 위해서는 어휘는 피해갈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얘는 각각 30문항인데 구성이 이렇게 파트가 살짝 달라요. 일단 어휘는 스포컨 잉글리시랑 리튼 잉글리시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스포컨 잉글리시는 10개, 리튼 잉글리시는 20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문항인데 25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합쳐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굿탭스랑 달라졌어요. 굿탭스는 문법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어휘가 나오고 각각 이제 50문항씩 이렇게 저그 시간을 이제 줬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얘네들을 25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영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토익과 달라서 다른 영역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치팅으로 간주가 돼요. 예,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것만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컨이랑 리틈 물어보고 가장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대화 및 문단이라는 26에서 30번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화가 A, B, A, B 이렇게 네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색한 문법을 고르는 거고 또 문단 나오는 거는 그냥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서 A, B, C, D에서 잘못된 문법을 이제 고르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 부분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나오는 것만 나와요. 네, 되게 아주 땡큐하게. 그러니까 모든 문법을 다 몰라도 이렇게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독해. 독해는 지금 파트 1, 2, 3, 4,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사실은 1에서 8번, 9에서 10번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서 일단 빈칸 채우기라고 돼 있어서 이제 블랭크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칸이 보통 패러그래프가 있으면은 제일 위, 가운데, 마지막 이제 어디에 빈칸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이제 다르게 접근하거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첫 문장을 먼저 보신 상태에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그 보다 더 이제 올바른 방식이긴 하고요. 얘 9번, 10번은 빈칸이긴 한데 이두 문제는 무조건 접속사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포맷이.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탭스 공부하실 때는 탭스 시험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가 아니라 탭스라는 시험 자체의 포맷을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게 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흐름 찾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는데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단락이 쭉 ABCD 있는데, 이것 좀 코이런스가 안 맞는다. 그 문장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ABCD.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해라고 해서 우리 청해 부분 할때 메인 토픽, 코렉트나 디테일 퀘스천,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세 가지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청해 파트 3, 4, 5 그리고 독해 파트 3다 동일한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주요 주제 그리고 디테일 퀘스천, 그다음에 추론 문제 요 순서대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유형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이제 골라주면 된다. 근데 다른 거랑 다르게는 한 지문에 문제가 두 가지가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5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됩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픽 메인 아이디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렉트나 디테일 퀘스천 위주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코렉트나 디테일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 이 형태를 취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월 18일 시험 기준이에요. 또 언제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구나 라는 거 요거 먼저 챙겨주시고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금 목표 점수가 지금 이거죠. 제일 위에 526에서 600점. 네, 외국인으로서 최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교양 있는 원어민을 보완하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 분야 업무에 대처 가능한 이러한 수준을 지금 우리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뿌듯하시죠? 내가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네. 근데 목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퍼포먼스가 확실히 달라져요.
목표가 300이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엄청 챌린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썰렁썰렁 하셔서 말 그대로 간당간당 점수 받으시고 이제 같은 실력이라면 목표를 높으면 그만큼 열심히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점수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은 높게 잡은 상태에서 대신에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거예요. 뭐530 목표다. 처음부터 530 목표로 그 학습 방법을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뭐 400, 그 다음에 450, 50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500을 넘는 친구들한테 수업을 한다? 그런 게 좀 완전히 좀 달라져요. 일단은 뭐 이러지? 리딩 지문 같은 경우도 두 문장이나 세 문장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500을 넘어서는 순간 다 이제 읽으라고 그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시험 보는 방식도 또 달라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 그대로 월차별로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누세요. 이번 달은 400, 다음 달은 450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떤 굿텍습 그 성적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530 기준이면은 굿텍스 기준 900점입니다. 900점이고 뭐 430이면은 뭐 780 정도. 네, 그렇게. 굿텍스 900점은 그 점수를 몇 명 못 받는 점수인 건 아시죠? 네,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 IELTS 보신 분도 계세요. IELTS 7.0 봤더니 이게 383에서 430점 레인지네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점수를 그대로 갖다 놓고서 대입하면은 그 지금 바로 시험 보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 텍스 문제 형식에 익숙해진다면 이제 요거 상으로는 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점수가 좀 짜서 그런 상태고. 또 토플 보신 분도 계세요? 얼추 감 오시나요? 감이 안 오십니까? 네, 고개를 드시는데 자 이렇게 좀 그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일단 기본적인 그 텍스 전체에 대한 시험 플로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장 시험을 최대한 이제 많이 보셔야겠죠. 뭐 7개월 남았다 그러면 7번 다 이제 보실 생각하고 계시는데 당장 오늘도 시험이 있으니까 돈 5만원과 신분증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보면은 되게 신발 사이즈 나올 것 같은데요. 막 그래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뭐 5만원이면 뭐 절대 뭐지? 껌값이 아닌데 그래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수업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이게 감도 잘 오고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력이라면.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